결혼해서 부부로 살면 그 가정이 생기고요. 또 직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정은 집 아니고 직장은 집 밖이 되겠습니다. 가정은 부부로 사는 것이고 집 밖의 직장은 개인으로 사는 것이 되겠죠. 결국은 일상에 산다는 것은 개인으로 살고 가족으로 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개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국가 조직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뭐 어떠한 저 일터에서 그 일터에 필요한 직장에서 필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부부로 일하는 게 아니라 개인으로 가서 일하는 하는 게 되죠. 그래서 개인이 될 것이고 당연스럽게 개인이 일하는 직장에서는 돈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가정은 부부가 사는 가정은 어떠한 권리와 의무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곳은 자 행복이라는 것을 위해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부가 권리와 의무를 다하면 그곳은 행복이 있고 또 개인이 또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 개인의 자유로 즉 개인의 자유는 부부로서 해야 되는 어떤 권리와 의무 밖의 상황이죠. 벗어나서 일을 하면 돈이 생기는 것이죠. 집 안과 집 밖이죠. 그러니까 참 우리는 그 열심히 살았습니다. 가난한 곳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풍요를 누릴 수 있던 것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걸 잃었죠. 그 많은 걸 잃은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도 굴리고 큰 집도 살고 했지만 결국은 그 부부 권리와 의무 그리고 행복이라는 이 측면에서 많이 놓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도 한 부부들의 관계가 매우 약합니다. 대신에 많은 그 사람으로 이렇게 어떤 성인으로 어둘트로 말이죠. 성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재미는 가정에 있지 않고 즉 부부 사이에 있지 않고 대부분의 개인의 자유 속에 있는 것입니다. 부부로서 자유는 부부로서 부부에게는 권리와 의무밖에 없고 개인의 자유가 있으니까 부부의 권리와 의무는 매우 어렵고 개인의 자유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 속에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직장에서 일하는 것과 또 취미생활과 또 뭐죠? 친구들과 지내고 이때 개인의 자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부 권리와 의무로서는 그 부부의 권리와 의무는 부부는 가정이란 공간에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잡고 또 가족들과 자식들을 키우고 가족들과 함께 사는 것이 부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부에게는 그 권리 의무 또 책임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매우 추상적이죠. 상당히 모호한 것 같습니다. 가정도 추상적이고 권리와 의무도 추상적인 말이거든요. 그렇지만 개인 그리고 자유 돈은 매우 구체성입니다. 개인은 그 성공을 지향하고 개인은 뭐죠? 승진 그리고 뭐 자신의 그 어떤 힘 이런 것들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 개인의 자유와 개인이 삶을 지향하다 보면 멈추지 않으면 자유를 추구하다 보면 자유를 억압 조금 자제하고 그 대신에 그게 이제 부부 권리와 의무 쪽으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는 이제 가정의 행복이란 또 매우 추상적이죠. 그리고 권리와 의무 이거는 정말 법적 용어지만 하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개인의 그 자유 그리고 개인의 어떤 직장생활과 이런 것을 통해서 개인의 능력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 돈 이런 게 있죠. 그래서 개인이 얻어지는 개인 활동을 얻어진 이것들이 이제 그 어떤 그 권리와 의무 쪽으로 가서 그거를 이제 개인의 어떤 그 욕구 욕망을 좀 자제하고 그걸 가족을 위해 쓰는 거잖아요. 본질적으로 이렇게 한번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다 보면 우리는 개인의 결혼해서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다 보면 마치 그 개인의 자유가 사실은 좀 느끼지만 그러나 결혼해서 부부로 사는데 어떻게 개인의 자유만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있습니다. 집 안에서는 부부로 살아야 되고 집 밖에서는 개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집 안에서 부부로 사는 시간대가 집 밖에서 개인으로 사는 시간대보다 적거든. 집 안에서 부부로 사는 시간대는 뭐죠? 밤 잠자는 시간이거든. 그리고 그 대신 이제 그 집 밖에서 개인으로 사는 시간은 그 뭐죠? 자지 않고 노동 그리고 뭔가 생산의 시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개인의 자유 시간대에 머무는 동료, 직장 동료, 친구 이쪽이 훨씬 가족 구성원의 어떤 연대감보다 더 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이 부작용이 생겨서 가족의 책임과 의무 속에는 조상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손을 많이 낳아서 뭐죠? 가족의 힘을 키워주길 바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개인의 자유 쪽이 훨씬 재미있고 멋진 삶의 가치가 있고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누가 나를 알아봐주는 것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 밖에 개인의 자유 그리고 돈 이쪽으로 모든 에너지가 쓰이게 되죠. 사람의 삶의 중심의 생각이 바뀐 거죠. 개인의 자유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집 안쪽의 문제 집 안쪽에서의 부부로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 집 안쪽의 부부로서 역할은 지금 권리와 의무고 그 막연한 행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고 창조적이고 추상적인 공간에서 개인은 거기에 모든 것을 자기 역량을 바치고 싶지 않죠.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부로 사는 이 시점이 마치 하숙집 같은 그런 역할이죠. 개인의 자유로 산 그리고 직장에서 자기 역량을 발휘하는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그 공간에서 그 집 안으로 들어온 순간은 조금 답답하죠. 왜냐하면 집 밖에서 자기가 누렸던 그 어떤 직장의 권력, 포지션, 위치 그런 것이 인정받지 않은 것이잖아요. 근데 막 인정받고 싶죠. 근데 여기 이제 집에 들어와 집 안으로 들어와서는 부부니까 부부 사이로 서로 남편과 아내로 남편은 아내에게 해줘야 될 의무가 있고 아내는 남편에 해줄 의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신에 또 남편은 아내로부터 조금은 사랑하는 아내니까 아내를 또 요구하는 게 있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요구한 게 있겠죠. 우리는 이 오묘한
부부의 권리와 의무, 행복이라는 이러한 것과 개인의 자유 그리고 돈이라는 이것이 복합돼서 개인의 삶을 살게 되거든요. 우리는 지금 가난해서 이렇게 가난이라는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죠. 그 가난이라는 것을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일한 쪽이 직업이거든요. 직업은 부부로 떨어져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자유, 직장, 돈 이쪽이 그 어떠한 모든 역량이 다 쓰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 부부로서의 그 권리와 의무, 행복이란 쪽에 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쪽에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개인의 자유, 그리고 돈, 직장, 뭐죠? 인정받는 것. 이쪽으로 모든 영향을 쓰게 되어버렸죠. 그래서 어떤 쪽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제 개인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다시 태어난 사람은 부부가 부부로서 집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고 따뜻하고 이런 시간이 이런 이쪽의 시간이 본질적 시간이 예정되는 게 아니라 그 직장에서 지치고 그리고 힘든 곳에서 쉼터적인 공간으로 돼서 둘다 다 힘드니까 짜증내고 직장은 서로 짜증 직장은 나름대로 자기 포지션도 있으니까 누가 포지션으로 사니까 부장이든 과장이든 이쪽으로 사니까 그리고 좀 자제하죠. 왜냐하면 먹고 사는 공간이니까. 그러나 집에 오면 짜증도 내고 지친 모습 보이고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부부로서의 그 맛이 없죠. 지친 몸을 입고 와서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밥을 하고 뭔가 해준다는 게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치가 그 안쪽 집 안쪽에서 그 이쪽은 중요치 않게 생각되죠. 그래서 많은 우리가 이렇게 그 살다 보면 집 안쪽이 그래도 그 가족의 내력도 있고 조상들도 있고 그리고 뭐죠 가족사 가족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옛날에는 어쨌든 가족 중심이었으니까 우리 가족 생산을 자식을 많이 낳아서 번창해서 히스토리 있지만 지금은 그 개인의 자유 그리고 돈 능력 발휘를 위해서 그런 것들이 희생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얘 하나도 안 나잖아. 우리 현실적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는 아이가 0.7원도 못한다고 아이도 안 나는 거죠. 이 문제는 그런 거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 기업이든 직장이든 국가든 어떤 개인의 역량을 다 갖다 쓰는데 개인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개인의 모든 어떤 관심사든 역량 다 국가나 기업이 다 가지는 거죠. 나머지는 알 바가 없는 거죠. 국가든 기업이든 직장과 어떤 공무원이든 군이든 어쨌든 국가적인 일과 기업적인 일 속에서 완전히 만신창이 되고 힘이 또 집으로 가서 이 다음은 누구도 케어하지 않는 것이죠. 개인의 영역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쪽이 자유의 어떤 개인의 자유, 집 밖의 개인의 자유 문제의 쓰레기죠. 쓰레기 공간이 집안 그런 쪽이 되어버렸습니다. 집 안쪽에서 누구도 주인 역할을 하고 자지 않습니다. 집안은 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족 내에는 약자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가족 내에는 그 기준점이 모호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의 자유와 능력, 돈이
힘이 발휘한 사이가 돼버리니까 부부 권리 의무 행복이란 이쪽은 힘이 없죠. 이쪽은 다 말뿐이거든요.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부부의 개인의 자유와 권리 돈이 그 힘이잖아요. 그 힘이 개인의 자유가 부부의 권리와 의무를 압도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혼이 엄청 많죠. 우리나라 이혼이 많잖아요. 또 가족이 재미가 없죠. 가족은 이제 힘이 없으니까. 부부가 사는 공간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부부끼리도 매우 약하지. 부부 연대감이 너무 약하거든요. 올해 지금은 그 개인의 자유 영역에 돈을 버는 기업 쪽의 연대감, 공무원, 그리고 일단 직장에서 동호인, 직장 모임, 이쪽 연대감이 훨씬 부부 연대감보다 크죠. 이 결과치가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에 왔거든요. 개인의 자유가 크니까, 부부로서 권리와 의무가 없으니까, 안 하니까, 부부는 뭐요? 생산하는 것 같아요. 자식을 생산하는. 그런 것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 이거는 매우 논리적이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가 구별할 수 있지만, 실장 생활에서는 이게 구별이 안 되죠. 개인의 자유인지, 부부의 어떤 권리와 의무인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개인의 자유가 극대화돼 돈을 많이 벌면 행복으로 가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거기는 돈을 버는 것이 행복이 아니에요. 부부의 행복이라는 것은 부부의 권리와 의무가 작동이 되고 부부에서 행복이 나오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개인의 자유 쪽에는 매우 많은 연구와 매우 많은 지식이 창출되지만 부부의 어떤 권리 업무 쪽에서는 아주 빈약하죠. 그 연구를 하지 않죠. 왜? 그쪽은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곳이 헬 조선이라는 말이 나왔죠. 지옥이죠. 우리가 아무리 그 밖에 사회에서 재밌어 했다 할지라도 집에서 깼다 갖다 뽑고 자기 마음대로 먹고 놓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되거든요. 그렇지 비해서 그래도 가끔씩은 제정신으로 또 남편과 아내로서 할 때 그 기분 좋음이 있거든요. 그게 부부로서의 쾌락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점점 뭔가 잘못되어 버렸습니다. 부부가 중심이고 안쪽이 중심이고 집 밖은 개인의 자유와 돈은 그 다음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바뀌어버렸습니다. 개인의 자유 그리고 돈이 또 우선시 되어버렸거든요. 시간이 이렇게 우리는 그렇잖아요. 학교라는 그런 공교육이 있고 학원이라는 사교육이 있잖아요. 공교육이 축되고 사교육이 커지잖아요. 개인의 자유와 돈이 직장이 커지고 부부 권리와 의무 행복은 작아지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거든. 큰 문제거든. 그런데 우리는 가족의 문제고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냅둬버리죠. 근데 우리는 그 결과 점점 약해져. 개인이 그 방치되고 개인의 공간이 방치되고 부부의 공간이 방치돼서 이혼율이 최고고 자살도 최고가 이 지경이 돼버리면 우리는 결코 집 밖에서 개인의 자유 그리고 돈이 버는 공간도 그렇게 예전처럼 호황이 되지 않을 거거든요. 이제 우리에게 직면한 것은 절대적인 과거의 호황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과거의 호황을 위해서 방치된 부부, 가족, 가정 이걸 살려내지 않으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거든요. 앞으로 이런 이야기를 또 많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